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주제가 그 살생물제인데 상생물제보다 더 중요한 좀 화학물질 관리 포괄적으로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으로요,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그 설명드리는 게 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화학물질 관리 체계는 위해성 평가 부분이 있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부분이 있고, 위해성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그래서 위해성 평가 부분은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규제 방안에서는 여기서 유해성 확인, 용량 반응 평가 위에도 결정하면 규제 방안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리 행정에서 이 주관을 하지만 사회 경제 그런 정치적인 요인 또는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어떤 정책 대안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 그 주로 말씀드리는 그 살생물 관리법도 이런 그 이 관리 행정 차원에서 법제도를 개헌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컴포넌트가 유기적으로, 그래서 과학을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반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요, 여기 지금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위해성 확인, 예를 들어서 발암성이 있는지 생식독성이 있는지 뭐 여러 이런 확인 과정, 용량 반응 평가, 독성 시험을 통하죠. 위에도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 위해성 평가에서는 다학제가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제가 관여하는데 그런 이 독성 평가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습기 살균제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1994년에 CMIT, MIT 그 시판이 되고요. 다음에 2001년에 이제 옥시에서 PHMG, 그래서 2002년에 그 첫 사망자가 나오죠. 그래서 2006년경에 PJH가 나오고요. 2006년부터 이제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임산부 그 사망자가 나오니까 역학조사가 있었고, 다음에는 흡입독성 통해가지고 시판금지가 있고, 식약처로 이관됐고, 그러다가 5년 동안에 뭐 크게 그렇게 별로 안 했죠. 그래서 2016년 검찰 조사 시작했고, 7월 말에 이제 국정조사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2단계는 뭔가 화학물질 허가하고 제품 시판 단계. 그래서 여기 그 환경부하고 산업통상 그 자원부가 관련된 이 부분. 다음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게 이제 시판이 금지가 되면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인 규명하고 처벌 보상, 향후 대책을 다 부처가 관련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3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1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뭐 계속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 그런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 가해 기업하고 책임자 처벌, 다음에는 피해 보상, 관련자가 누가 있는지 법적 제도 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항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과학적 인간관계 규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조속히 이루어지기 악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게 주고, 그런 5년 동안 그런 그 사회적 혼란 이런 부분의 그 기본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학적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한 슬라이드가, 그래서 1단계에서 이제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하면은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폐로 노출이 되면 사람한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사람한테 단계적이 돼서 이 병원에 가서 임상 병리학적 증상을 하고 환자가 사망하고 이 단계적으로 지는데, 이 폐에 노출된 다음에 이런 독성 기전이 있고,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를 했죠. 그래서 질병 역학조사하고 환자 대상 역학조사하고 2011년에 독성 시험을 한 거죠. 동물을 대상으로 흡입독성 시험을 했는데, 그래서 역학조사하고 이제 PHMG 동물 흡입독성으로 폐독성 인과관계를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SCI 논문에 약 10편 이상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독성 기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독성이 이렇게 이 가운데 여기가 상대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오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현대 그 독성학에서 보면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 가지고 명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독성 기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독성 분야의 메이저 저널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그 확인되는 부분하고 명확한 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가습기 살균제 해결에 뭐 인과관계 명확한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이 명확해지는 게 과학기반 사회적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하고 어린이가 왜 민감한지 또는 다른 장기하고 기타 부작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딜레이 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또는 가습기 살균제하고 관련성을 생체 지표로서 확인을 한다든가 또는 이 폐질환 치료 방안을 개발. 그래서 그 독성 기전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난 이제 5년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 거예요, 별로.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보면 질병 발생을 계속 있었는데 왜 그거를 못 잡았을까? 계속 사망자가 나오는데 5년 동안 방치했을까? 저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그 조직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5년간 환자들을 방치했던 이유. 근데 이것도 이 폐질환도 텍스트북에 보면 폐질환이라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다음에 화학물질, 유전적인 요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화학물질은 사실은 폐섬유, 폐부종, 만성폐선질환, 가습기 살균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이런 게 작업장에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성 질환만 하기 때문에 비감염성 화학물질에 의한 거를 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못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2단계 초등접수 부재 보면은 한국질병관리본부 CDC는 이 감염성만 돼 있고 미국 이게 이제 한국질병관리부가 벤치마킹 했는데요. 이 감염성부하고 비감염성 이 화학물질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CDC 갔으면은 5년이 걸리 아무런 이유가 없겠죠. 거의 6개월 이내에 이거를 했겠죠. 다음에 이제 1단계로는 아마 오늘 아마 주제가 주 부분이 이거인 것 같은데 화학무기 등록 허가 및 시판 그리고 법적인 그런 제도 보완. 그래서 정부 부처 역할에 이제 과학적 기반을 근거로 해서 화학적으로 위해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각 이 부처마다 관련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시스템들이 그때 노출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과학적 그런 전문성 부재. 그래서 이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PHMG 노출 경로를 갖다 인식을 못하면 그건 뭐 그럼 빠져나가는 거고요. 다음에는 부처 간의 그런 네트워킹도 굉장히 부족하더라. 총체적 부족. 다음에 이제 제품 시판 후 관리 체계 부재.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죠. 일단 선진국 예시 한번 볼까요? 미국.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규제 국가기관이 있는데요. 환경청이 있고, 미국 국군대 보건원, 다음에는 그 국방과학연구원, 다음에 FDA, 오샤, 다음에 저기 이 노동부 산하, 오샤이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 PH들이 많이 있고요. PH들이 많이 있고, 다음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거기는 지금까지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부처별로 여기는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본인들은 필요성을 느끼니까 아마 각각 하겠죠. 다음에 그리고 네트워킹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네트워킹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노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냥 모든 부처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다음에는 많은 독성 시험기관, CRO가 있고 다음에 화학회사, 제약회사, 테크니션들, 포스닥들, 과학자들, 다음에는 이 경영진들, 다음에는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독성학자의 그런 영역별로 구성을 보면 여기 제약회사 17%, 다음에는 이 제품회사 3%, 이게 지금 이 박사과정들의 분포입니다. 화학회사 7%, 기타 인더스트리 2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회사에서 고용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용됐다는 의미는 정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부담이 줄어들고 처음 자료 낼 때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대학은 20%밖에 안 돼요. 대학은 20%밖에 안 되고 국가기관, 기타, 그래서 골고루 다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캐나다에서는 풀타임 PhD가 3천여 명이 이 위해성평가 독성시험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매년 PhD가 한 200여 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200여 명이 필요한데 나오는 숫자는 한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셀러리가 굉장히 좋죠. 지금은 셀러리가. 그래서 이
그 효율적인 그 화학물질 그 안전관리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더스트리 또는 CRO 또는 대학 모든 섹터에서 같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지만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뭐 10년 뭐 20년 잡고선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그 화학물질 관리라는 살생물제 안 있죠. 이게 그런 이제 제도를 추진하는데 그 뭐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다음 볼펜 있겠지만은 그런 타당성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문성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화학물질 제품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이, 그 하여튼 과학적 기반과 행정, 행정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서로 부처별로 네트워킹을 하느냐, 이거는 향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인데, 뭐, 가습기 살균제를 보면은, 뭐, 제가 평소에도 많이 주장을 했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보고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선진국과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위해성 평가 영역, 위해성 평가 영역이 이 부처별로 통합을 해서 선진국형으로 많이 이렇게 프랙티스를 해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외국과의 관계가 터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가습기 살균제가 비극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 화학물질 그런 과학 기술이라든가 관리 제재로 이 혁신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환경부 화학제품 TF의 유필문 팀장입니다. 저희가 환경부가 원래 그 예전에는 화학물질만 관리를 했었는데 그 최근에 2015년부터 저희가 제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이제 결함이라고 하면 통상 그 물리적 위험성만 예전에는 많이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화학물질 로 인한 만성적인 독성부터 해서 급성적인 독성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주로 하는 화학 제품 관리는 그 화학물질 내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그 안전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그 합병법이 시행되면서 그 세정제라든지 합성세제, 그 방향제 같은 이제 생활학 제품 15종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살생물질 제도에 대해서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살생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활성물질 그러니까 살생물질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저희가 활성물질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활성물질이라고 하면 유해 생물을 뭐 제거하거나 무해하거나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어 있고 특히 저희가 합병법을 2015년에 이제 제정을 했지만 여전히 소량 유통되는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뭐 제외되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체계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 출시 속도를 이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뭐 제 관리 대상 지정 제도의 한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융합된 형태의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살균 기능 내지 살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존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이제 살균, 보존제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뭐 안전 기준이 대부분 다 제품이 다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화학물질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살생물 기능은 주로 천연물질,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다 있고 뭐 농약이라든지 의약제품에서는 일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제품, 공산품 이런 데는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저희 EM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향균 기능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 뭐 안전성이 검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부처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서로의 책임에 있어서 좀 불명확한 책임 행정 구현에도 좀 한계를 현재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살생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처에서 그 일반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더라도 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법 체계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회의 사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제 대표적인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뭐 TBT 사례라든지 그 목재 방부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농약은 그동안에 관리를 했지만은 그 농약을 가정에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생활에서 사용할 때 하는 관리 체계를 그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회원국별로 이제 규제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연합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1998년도에 BPD를 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더 개선을 해서 2012년에 BPR이라고 해서 살생물 제품 규제를, 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BPD 도입 배경만 보시면은 우선은 각 회원국별로 이제 그 제품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국가 간의 이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회원국에서 피해가 이제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중 유럽도 이제 화학물질 체계 내에서 이 살생물 제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더 명확하게 해서 이 전문화된 법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BPD 주요 내용은 우선은 그 활성물질, 그러니까 그 살생물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 내지 미생물을 시장에 출시하게 되는 그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고 그 물질을 또 제품에 사용하게 되면 허가를 받는 그 2단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활성물질 같은 경우에 BPD에서는 이제 유럽이 이제 통일된 EU 차원에서의 승인을 하게 되고, 승인된 물질을 제품한 이제 사용한 제품은 개별 회원국에서 허가하는 시스템으로 BPD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물질 하면 이제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은 기존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관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들이 신규 물질을 해서 기존과 신규를 이제 구분했고요. 그다음 기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시장에 이미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키거나 할수 없어서 그 검토 프로그램을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활성물질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조금씩 그 위험한 물질들을 퇴출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약 물질은 뭐 시장 출시 전부터 아예 그냥 안전성을 검토받아서 그 안전하다고 이제 된 경우만 출시 가능하도록 해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BPD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돼서 유럽 내에 이제 통일된 규정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국별로 이제 제품 허가 시에 요구하는 자료를 좀 통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뭐 문제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여러 회원국에서 뭐 다양한 뭐 정보를 공개한 정보 자료 보호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관리 범위가 이제 지금 허가되는 제품까지만 하게 되는데, 아까 말한 항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을 좀 개선하는 것을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은 우선은 관리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그 살생물 제품에서 이제 제품하면 이제 두 단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소독제라든지 뭐 방부제처럼 1차적으로 살생물을 기능이 있는 제품은 살생물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차적으로 항균 처리하거나 이런 보존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처리 제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BPR에서는 그 처리 제품까지 그 관리 대상에 편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살생물을 생성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 말하는 이온 발생기, 그뭐뭐 최근에 문제됐던 뭐 언나노 발생기,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관리 대상에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노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제품 유형을 이제 좀더그 체계적으로 좀더 개선해서 제품 유형을 이제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BPD가 이제 제품을 허가하게 되는데, 그 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이 이제 나오는 데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절차를 좀그 인체나 환경에 이제 해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것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EU 차원에서 이제 한번 허가를 하게 되면 유럽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공유라든지 보호, 그 다음에 그 에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BPR에 그러면 과연 적용 범위가 어디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물질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활성물질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품의 사용을 전제로 한 승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살생물 제품하고 처리 제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살생물 제품이라 하면은 유해 생물을 파괴 중단, 뭐 유해성 제거, 활동 억제, 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그래서 이제 살생물질로 구성되거나 생성하는 이제 물질 또는 혼합물, 그다음에 그 해당 그 유해 물질에 대한 또 생성된 물질 포함해서 이제 살생물 제품을 정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살생물 제품에는 소독제, 살충제, 보존제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오존 발생기에서 생성시킨 오존, 그 다음에 수돗물과 소금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치아염소산 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이제 살생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의 수명 연장이라든지 성능 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된 제품으로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섬유 보존제로 처리된 모기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탈취 양말, 뭐 해충 기피, 기능 옷, 이것이 다 그 해당 법률의 그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다만 여기에서도 다른 법률에서 해당하는 제품은 이제 제외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이라든지 의약기기, 그다음에 동물용 약품,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그 사료, 식품 보존제, 화장품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용도 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법에 편입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특수하게 관리되는 제품은 그 법의 영역으로 두고 나머지는 이 살생물법으로 포괄하는 형태, 일반법 형태로 해서 관리함으로써 법의 이제 사각지대를 이제 해소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단계로 가게 되면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제품에 이제 들어갔을 때 또 출시 전에 이제 허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제 회원국 자체 회원국에서의 허가가 있고 이제 연합허가, 유럽 차원의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원국 차원의 허가일 때는 간소화된 허가에서 이제 짧은 처리 기간, 왜냐하면은 통상 한 1년 정도의 평가 기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제품 출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에 대해서는 좀 허가를 간편하게 해서 제품이 좀 출시가 가능 빨리 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연합 허가도 해서 일부 제품과 연합을 통한 허가를 통해서 좀 시장에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이제 허가할 때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참 이런 업무를 처음 한다라고, 어찌 보면 환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품을 이제 허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할 때 저희는 합병법만을 봤을 때는 그 제품의 그런 말까 위해성만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살생물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해 줘야 되고, 그 기능을 할 때 그 양부터 위해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선 효과적이고 그 농도부터 이 생물에 이제 어떤 이제 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든지 사람의 해를 주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의 해를 주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고려를 충분히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사용 과정이나 운송 과정에 또 물리적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성격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허가 제외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그 독성들 성격을 다 기본적으로 다 고려하고요. 그렇더라도 이 독성을 뭐 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을 때 그 위해성,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해충을 이제 뭐 퇴치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또 허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시 사항하고 허가 내용을 제가 같이 썼는데, 기본적으로 살생물 제품은 뭐 저독성이라든지 저위해라든지 뭐 비독성, 무해, 천연, 환경 친화적 이런 문구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 이제 이 허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또 표시사항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뭐 허가받은 용도라든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 방법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사용량, 그 다음에 이런 그 경고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 방법, 그 다음에 유통기한, 그 다음에 사용 제한된 사용자 분류, 이런 것까지 다 정해줘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품을 깐깐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는 제가 이제 제품 허가 간소화인데 이제 그러다 앞부분에 보시면 제품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 허가가 많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단순 허가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유사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등록을 통해서 좀 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 방안을 앞부분에 제가 발표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학집 안전관리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도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제도 운영 조직에 관한 인프라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TF에서 그걸 다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제가 위에 우리 제품 그 안전 표시 기준을 최근에 고시에 대한 행정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그 CMIT, MIT를 스프레이용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CMIT, MIT는 뭐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낮은 농도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MIT, MIT를 제한한 것이 적정한 것에 대해서 약간 뭐 외국 정부에서 약간 뭐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그건 특수한 사정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뭐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아, 살생물제는 금지해야 된다라고 많이 좀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 살생물 잘 아시다시피 뭐 해충을 방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뭐 유해생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제품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적정량을 사용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걸 정해준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한 제도를 법제화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더 신식도 최신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거는 EU에서 하는 BPR, Biocide Product Regulation을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EU의 또그 경험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BPD, 다이렉티브부터 해서 또 레귤레이션까지 넘어오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그런 그 EU 국가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러들을 저희가 좀 보고 그걸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BPR과 같은 살생물제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기존의 화판법에다가 붙이지? 왜 그럼 굳이 BPR과 같은 살생물제 법을 우리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느냐? 화판법은 그냥 일반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물질, 벤젠이라는 물질이 어떤 기능에 쓰여도 상관없이 톤수만 많으면 조금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좀 적게 쓰면 자료를 적게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여러 번그 이런 예를 들지만 페브리즈, 그냥 페브리즈는 소비자용 제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99% 항균 페브리즈라고 하면 그거는 소비자용 제품이 아니라 항균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생물제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살생물제는 물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살생물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살생물 기능을 처리한 처리 제품,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그 EU 체계가 맞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시스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결국 화평법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유가 좀 더 정합성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유에서 파지티브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새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 뭐 프로그램 기존 물질, 기존 액티브 서브스턴스에 대한 그런 거를 다시 리뷰를 우리가 하는데, 물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과거의 이유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우리가 그 독성 데이터를 못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 금지 물질을 지정하거나 사용할 때 그런 그 이유 리스트를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목표는 안전한 그 살생물질이나 뭐 살충제나 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보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률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법률이 조금 더 가면서 조금 더 다른 부분에서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을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살생물질 관련해가지고 단순히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체계적인 조직 구성과 숙련된 전문가 양성,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정부와 산업체가 제대로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환경TV 그리고 환경한림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